인천시가 발표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지원 대책이 시작부터 꼬이고 있습니다. 해당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심의조차 없이 지원 대책을 확정적으로 발표했다며 심의를 보류시킨 겁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밝힌 인천시. 인천 이음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극대화되도록 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도 지원 대책 발표를 함께하며 소비 지원금 등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일상회복,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재난 극복과 일상회복 지원금 조례를 심의하기에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시의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 집행부가 조례 심의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대책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절차상 문제, 소통 부재로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제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지원금을 갖다가 지급하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발표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조례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추진하려는 각종 지원 대책들이 시작부터 꼬인 상황. 1조 2천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외되는 계층이나 시민들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